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대표해서 김태환 행안위원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란은 여러분 모양이 좋죠. 네. 그래서 이란은 국회 석을 제가 먼저 점령한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열렸습니다. 진영도 다 짜지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동안에 축적했던 실력을 발휘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 당직자 국회 책임자들 여러분들께서 심기 일전 또 실력 발휘를 하시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이제 앞으로 쭉 얘기가 될 것 같고 우선 내까지 국민들 상대라는 말씀을 내까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칭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저신용자 500만 명 신용을 세분을 해서 대출이자를 낮추는 그런 구체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원내 대책회의에서 정부한테 촉구했던 부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계속이 돼서 이 가계부채 문제의 일부라도 정부가 계속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은 전기요금 인상폭 관련해서 정부하고 한전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듯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차제에 다시 한번 한전 쪽에 강조를 합니다. 한전의 개혁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전기요금 올리는 부분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한전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책임 있게 국민들의 부담이 지나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OECD 34개국 중 32등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아이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 아이템 하나하나에 관계되는 정부 부처가 우리 국민들의 지혜를 동원을 해서 하루빨리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전반적으로 노령인구들이 미래 불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사실은 조직화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덜 들린다고 해서 또 점잖게 한다고 해서 이분들의 절규를 무시한다면은 그것은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사는 것은 노령인구 세대가 정말로 희생적으로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려가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노령인구들이 미래 불안에다가 또 과다 부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위원회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동안 정책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총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총선 공약을 차질 없이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국민 행복 실천 본부를 구성해서 쭉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임위가 구성되고 국회가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국민 행복 실천 본부 9개 팀에서 하던 일을 이제는 상임위에서 다 맡아서 해 주셔야 되고 국민 행복 실천 본부는
마무리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안이나 제정안을 만들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마무리해 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이 책임지고 실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한구 대표님께서 정부 칭찬하셨는데 저는 정부의 그 무소신, 무책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보육에 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이미 예산 획정할 때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당이 국회가 마음대로 예산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가 그렇습니다. 항상 정부의 동의를 받고 증액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증액했다는 얘기는 정부도 다 이의 없이 합의를 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특히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금년 작년부터 이명박 대통령도 작년 11월 29일 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만 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가 당과 잘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고 또 박재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년 1월 18일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0-5세 전계층에 대한 보육, 유아교육 지원은 실현하게 됐다. 이명박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마지막 해 전계층을 지원하는 유아보육 비전을 완성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고 민주당 그 원내대표도 다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과 국회와 또 정부가 합의한 사항을 금년부터 0-2세 보육료 지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그리고 내년부터 또 3-4세 보육료 지원까지 확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합의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지금 나온다면 정부가 약속하고 국회가 약속한 일을 몇 달 시행만에 다시 바꾼다며 국민이 어떻게 그런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무소신 무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총선 공약 중에 보육료에 대해서는 정부와 다 합의된 사항이고 양육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아직도 정부와 좀 의견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저희 청소년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 나가고자 합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생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했고 내일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보육의 국가 책임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양구 원내대표께서도 저 아주 예쁜 그 디자인 것을 자랑을 하셨습니다만 이 말은 여러분들께서 우리 인터뷰에 나가시든가 아니면 또 어떤 필요한 어떤 때와 장소에 따라서 꼭 이 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고위원회에서도 우리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국민들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결론을 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장 되신 분들 그리고 간사 되신 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 대선까지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대선 승리가 되느냐 안 되나 결판이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와 함께 잘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정책위 부의장이 대단한 자리 모양이죠. 우리 그 여상규 선배님 어디에 계십니까? 경남 우리 도당위원장도 경남도당위원장이라고 하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인데 그것도 스스럼없이 내놓으시고 오로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정책위 부의장을 맡아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경화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무총장으로서 한두 가지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흘간 우리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 경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되고 다음 주 토요일인 21일부터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본격적으로 경선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월 19일 날 투표를 하게 되고 8월 20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새누리당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고 또 그분을 통해서 대선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의를 다지는 그런 자리도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 그 7월 2일 이제 선거관리위원, 저희 그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인단을 유권자의 5%로 이렇게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선거인단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준비기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당과 그리고 시도당에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 그리고 우리 시도당 위원장들께서 적극적인 도움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규모는 20만 1천명 정도 되고요. 또 자동화, 대표성 확보, 보안 강화 세 가지의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대의원은 5만여 명에 달하는데 246개 당업별로 당에서 구축한 당원 명부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작성될 예정입니다. 246개 당업별로 추천 대의원 명부가 여성 50% 이상, 만 45세 미만 기준 등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선거인 명부가 완성됨에 따라 작업 기간이 이제 단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우리 대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직책 당비라든가 당원으로서 업무를 다 하지 않으신 분은 이 대의원 자격이 일시적으로 좀 중단이 됩니다. 말하자면 투표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이번 주 한 수요일까지인가 기간을 더 연장을 좀 시켜서 당원으로서 당비를 낸다든가 이런 업무를 다 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즉시 좀 그런 업무를 다 해주십사 하는 그런 그 연락을 개별적으로 지금 시도당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당원 선거인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을 제외하고 우리 책임 당원과 일반 당원으로 구성이 됩니다만은 이 전당대회 대의원 명부가 확정되는 직후에 책임 당원과 일반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 당규에서 정한 조건에 맞춰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작성할 예정입니다. 또 일반 국민 대의원입니다. 일반 국민 선거인단입니다. 7만 5천여 명으로 구성이 됩니다만은 지난 7월 6일 금요일부터 11개 여론조사 기관을 동원해서 모집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300여 명의 전화 면접원이 새누리당의 이름으로 전국 국민을 국민선거인단으로 초대하고 있고 모집에 착수한 지 3일째 되는 지난 7월 8일 현재 107개 지역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있으며 42개 지역에 대해서 국민선거인단 모집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얼마 전에 당원 명부 유출 사건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당원들도 걱정, 국민들도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런 보안 시스템을 확실하게 장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거인단 명부에 대한 보안과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3중 4중의 보안 자체를 마련하고 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하는 당원 명부 시스템에서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해서 시스템 입출입을 제한을 했습니다. 또한 당원명부를 다운받을 경우 별도의 보안장치를 소지한 시도당별 한 사람만이 당원명부 시스템에서 명부를 다운받을 수 있고 또 다운받을 때도 별도의 보안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휴대전화의 담당자가 명부를 다운받는다는 문자가 발송되어서 상호점검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만 1천 명에 달하는 선거인단의 휴대전화번호는 저희들이 안심번호로 전환을 할 겁니다. 국민선거인단이 만들어지면 그분들이 그 전화번호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다른 가상의 전화번호를 제공을 해서
경선 종료 때까지 그 전화번호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좀 보완된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요즘 이제 당원 명부 때문에 늘 이제 그 우리 전당대회만 하게 되면 늘 시비가 걸립니다. 왜 이사 간 사람이 이런 데서 노인단 명부에 포함이 되었느냐, 돌아가신 분인데 왜 포함이 되었느냐, 왜 중복해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시비가 이제 걸려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 시도당에 가면 각 당협 위원 그 지구당별로 그러니까 당업 운영위원회별로 실무자가 직접 시도당에 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명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그 틀린 것을 수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런 것을 인지를 하시고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란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좀 어색하더니 이제 익숙해지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익숙하게 자주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원내대책회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내대책회의를 여기서 하기는 아마 다들 처음이다. 의아하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되면서 참석자 수조가 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약 한 50명 내외가 될 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소의 협소한 장소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좀 회의장으로서는 부적합해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향후 원내대책회의를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 매주 화요일 날 아침 9시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9시에 원내대책회의를 정례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석자 범위를 이렇게 해서 계속 회의를 하게 되면 좀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홀수주에는 거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 한 25명 내외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되 장소는 원내 대표실 혹은 245실 그때 사정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요. 짝수주에는 오늘 처음 모이신 분들이 다 참석해서 가급적이면 이 장소를 또 활용을 해야 될 듯하 보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홀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많은 참석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정부 질문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은 신청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게 첫 19대 국회 첫 이 대정부 질문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중으로라도 우리 이 원내 대책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간사님들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곧 아마 간사협의가 바로 오늘부터라도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꼭 챙겨주셔야 될 것은 법안소위를 구성하는 것 관련입니다. 법안소위는 절대로 야당이 많도록 해서는 안 되고요. 여야 동수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의석 비율에 따라서 당연히 여야 동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동수로 구성해 주시고 여당의 한 석 더 많도록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적어도 법안소위 위원장은 절대로 야당에게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법안소위 위원장도 우리 새누리당 그리고 정수에서도 동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측에 벌써 지난주에 이석기 김재현 통진당의 이석기 김재현에 대한 자격 박탈을 위한 제명을 위한 자격 심사 청구안을 공동 서명해 달라고 초안을 넘겼습니다만은 묵묵부답입니다. 민주당은 벌써 이것을 조속히 처리해서 이번 8국회 내 가급적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번 7국회에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 약속을 해놓고서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서명을 해서 회신해 주지 않고 묵묵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민주당은 종북 좌파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반감, 그 국민적 정서가 두려워서 이 종북 좌파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통진당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또 동시에 야권 야합, 야합 연대를 계속 유지해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득표력을 높여보겠다고 하는 얄팍한 계산, 이 두 개 사이에서 이중 플레이를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은 이런 위험한 외줄타기 이중플레이를 그만두시고 지금이라도 즉시 이석기 김재현을 제명하는 자격심사안 공동발의에 서명해서
우리 새누리당과 협조해서 이번 7국회 내 이 자격 심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TF였던 것 같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실무회의를 한 차례 하면서 자료 준비를 했고요. 1차, 2차 회의를 했고 세비 반납 용서를 저희 지도부에 보고를 해서 6월 25일 최고위원회에서 6.25전사 유해 발굴 지원 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공청회를 6월 26일 날 헌정기념관에서 저희 전문가들하고 함께 개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2차 회의를 통해서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내용은 결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국회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에 관해서는 법제화 범위를 처음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통과 안 될 때까지 있었는데 그거는 벌써 기 법이 통과돼서 내년부터 상설 예산결산 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규정이 자동으로 상정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올 1년을 위해서 그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효율성이 좀 없다라고 보고 두 가지로 줄였습니다. 개원 지연 시 세비 반납하는 거하고 어정 활동 불가능한 기본, 즉 구속 동안 세비를 받는 것은 좀 부당하다 해서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개원 지연된 사유 중에 하나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가지고 계속 다투었습니다. 뒤에도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이 배분을 의석 비율에 따라서 1, 2당 순으로 강제 배분해서 상임위원장 문제를 가지고 지원하는 원 구성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원 구성 지연이 아니고 개연 지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개연 지연을 이유로 수당을 삭감할 경우 전반기 개원 시점에 한정할 것인지 후반기 개원까지 포함할 것인가 하는 부분 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전 후반을 다 넣는 것이 좋겠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후반기에도 개원을 의도적으로 놓친 사례들이 있었다는 자료들을 저희들 뒤에 붙여두었습니다. 두 번째, 개원 지연의 시점을 그러면 어디로부터 시작을 할 것이냐 라는 걸 가지고 국회의장단 선거, 즉 총선 임시개시 7일째와 상임위원장 선거, 임시개시 9일째 이 두 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국회의장단 선거일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 선거일도 상임위원장 선거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결정이 있었다라는 보고를 드리고 세 번째로 그럼 개헌 지원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라는데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날 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날 이 두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앞에 이번에 그게 근거를 해서 의장단을 선임한 날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수당 중에 어떤 부분을 삭감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국회법에도 의원들의 수당을 삭감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일반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이 세 개를 삭감하도록 지불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수당이나 활동비의 내역은 전체 세비의 90% 정도에 해당됩니다. 직급보조비나 전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등은 이 내용과 전혀 맞지를 않아서 이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과 행평성을 고려해서 일반 수당하고 입법활동비하고 특별활동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불가능한 기간 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이 중단되므로 구속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참고로 읽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법에다가 저희들이 원구성이 교섭단체 간 협상이 되면서 국회 임기가 개시되어도 원구성이 대응돼서 국회가 공전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밑에 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13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원구성이 완료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44일이었습니다. 제14대 국회 전반기에는 원구성이 125일 동안에 이 구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국회인 18대 국회는 겨우 원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88일이 걸렸다는 걸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로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한 걸 5페이지에 담아두었습니다만 미국은 뭐 승자 도시에 따라서 다수당이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하원은 원내 정당 의석 비율을 고려해서 정당간 협상에 따라서 위원장직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제121회 국회 1991년부터 야당에게 위원장을 배분하기 시작했는데 각 회파의 의석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 법을 담으려는 것은 상임위원장을 법정 시행까지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서 1, 2, 3당의 순으로 배정하는 것을 국회법에 아예 규정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번에 국회를 구성했던 내용을 살펴봐도 그랬습니다.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의 두 당이 합한 원내 의석은 276석이고요. 우리가 149석이었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9.72석이 나오는데 소수점 반올림하게 되면 이 10석 정도, 10석으로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장이 10석이 됐고요. 통일민주당은 이 8.28이 나옵니다.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이번 방법으로 계산해도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게 합리적인 거다라고 보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음 페이지는 그냥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게 그래서 법안을 저희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의견도 다 수렴을 했고 또 전문위원 의견도 다 수렴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걸 나중에 원내대표님들 최종 보고를 드려서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